이건 뭐야? 누가 당신을 내 남편이 아니었다고 하겠어? 다음 세상에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살아. 순정이만 아니라면 지금 당장인들 이 세상에 내가 무슨 미련이 있을까? 그걸 두고 떠날 생각을 하면 내가 더욱이 살인자에 비해 애미는 중죄를 지은 범죄자에 위험해져? 어떻게?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함부로 사람한테 손을 대니? 그것도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인데. 예전에 했던 일을 생각해야지. 그 여자 때문에 그 회사 회장 전처가 죽었다며. 그때야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니까 이판 사판 막판으로 별짓 다 했겠지. 하지만 지금 그 여자 대기업 회장 부인이야.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있겠어? 그래서 그 회사를 또 가겠다고? 내 인생도 있는 거잖니. 애써 공부해서 간호사도 못하고 말아먹은 내 인생도 있는 거잖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시간에 찾아왔나? 유민수 퇴근할 시간 됐어.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고 가면 돼. 당신 혹시 김명자 연락처 아나?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걸 내가 주웠었는데 그 종이를 잃어버렸어. 그거 물어보러 온 거야? 전화로 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떡하지? 당신도 모르나? 잃어버려서. 내 핸드폰에 입력돼 있어. 문자로 넣어줄 테니까 빨리 가봐. 역시 당신. 핸드폰에 저장된 번호를 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다니나? 나한테 흘려주려고? 난 끝까지 당신한테 그런 존재인가? 가만히 있었어도 해결 봐주려고 했었어. 근데 그 새를 못 참고 날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나? 급해졌으니까 그렇지! 그 여자가 내일 당장이라도 회사로 찾아와서 유민수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른다고. 내일 끝장이 날지 모레 끝장이 날지 모른다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당신은 그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잖아, 어차피! 어떻게 살다가 갈 사람인가? 나란 놈은? 유민수 돌아올 시간 됐어. 나가! 어떻게 살다 갈 사람이냐고! 그 정도 지능지수에 그 정도 살았으면 당신
아주 억울한 인생은 아니야. 뭐? 영리한 쌔뻗트 머리통만도 못한 주제에 그 정도 살았으면 뭐 손해볼 것도 없지. 쌔뻗트? 개? 아버지, 아버지, 아 일어나세요. 아 왜 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요. 우리 상가에 불이 날까봐 지켜보고 있어요. 아 불이 나긴 왜 불이 난다고 그러세요? 일어나세요, 얼른. 아 싫어요.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이 봐요. 자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이거 나. 아 저리 저리. 아. 아이고 노인네 참 기운도 좋으셔. 아니 어디서 이런 기운이 나시나 그래. 아. 여보, 아버님. 아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아 이럴 땐 당신 말밖에 안 들으시잖아.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상가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요? 괜찮아요. 보험 다 들었는데요, 뭐. 댁은 어디 사는 누구시요? 예? 아니, 애기 어머니 집에는 불 안 났어요? 아버님, 저예요. 저 효준 애미잖아요. 효준 애미?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예? 자,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님 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제발. 아, 왜 소린 질러요? 노인의 겁에 질리시게. 아니 어디서 이렇게 기운이 나셔. 돈이다. 어머 저기 돈 떨어졌네. 돈이다 돈. 돈 떨어져? 어디? 아버지 어디 떨어졌어? 없어요. 아이고 돈이. 아우 참 돈. 아이고 아버지 정말 참. 돈 떨어졌다 소리 들으시니 벌떡 일어나시네. 참 돈이 어디 떨어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진짜 내가. 우리 그렇게 좋으신가? 아유, 자기 돈 떨어졌는데 돈. 아우, 아버님, 아우. 아이고, 참 우리 아버지 돈이 이렇게 좋으신데 이 큰아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내다버렸으니 그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떨어져 있다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무겁지 않아요? 무겁기는. 아휴, 우리 아버지 언제 이렇게 가벼워지셨나 그래. 애기 엄마는 돈 줬어요? 아니에요, 저도 못 줬어요. 남들이 다 주워갔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니, 그 많은 돈 갖다가 남들이 다 주워가.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아 정말 알 수가 없네. 아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거야? 아버지.
그렇지.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시네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 불쌍해서 어떡해요. 가슴이 아파서 내가. 저 덤덤한 사람 눈에 눈물이 다 고이네.